언급하여드린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 말씀 가지고 역경과 기적 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루차의 곳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해나가다 보면 우리가 마음속에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조급한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염려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기대감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역경과 기적 사이, 오늘 말씀을 보면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음 뒤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음은 역경입니다. 그런데 죽어도 다시 산 기적을 나사로 가족은 맛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역경과 기적, 역경이 기적으로 변할 때까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어야 될까?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될까?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 그런 것을 저와 여러분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간절한 기도 부분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납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나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이런 환경들 우리가 만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오늘 이런 마리아와 마르다의 경우가 됐습니다. 그들의 오빠인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말하면 의사를 부르러 가거나 아니면 의사에게 곁으로 가거나 검진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될 텐데 아마도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런 방법들을 최선을 다하였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병은 차도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는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도 예수님은 그들이 있던 그 곳에서 상당히 가까운 곳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오늘 읽은 그 말씀 속에 댄스를 달았어요. 이 밖으로 노래 나와야 되는데 네. 자,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요한복음 11장 3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람이 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님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께서 빨리 와주시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아마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에게 사람들을 보내었을 것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배단으로 예수님이 달려오셔서 나사로를 고쳐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뜻을 전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셨을 때 한편으로는 마음의 조리문이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오빠의 병은 나을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지만 예수님은 빨리 오시기를 바란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의지하고 있던 그 기대가 다 무너지는 일이 그들의 삶 속에 발생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말씀하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인데요.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진행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진행이 되지를 않는 일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빨리 길을 접촉하여서 오리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이 가족을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열기를 제쳐두고 예수님께서 그러면 하시리라고 기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도착할 시간이 되었다고
지금쯤은 오실 수 있겠어요. 문 밖을 열 번 내놨다지만 예수님은 오시지를 않았습니다. 이젠가 저젠가 초조하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도착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기대는 무너지고 우리 오늘 성경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은 그들이 있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물다가 출발을 하셨습니다. 나사로가 변절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우리의 제자들에게 시대에 군대로 다시 가자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어 위급하다는 말을 듣고도 있던 곳에서 이틀을 더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유대로 가자고 하실 때는 이미 나사로는 죽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예수님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이야기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는 나사로가 죽을 때 이미 4일이 지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1장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르기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으매 벌써 냄새가 나니라. 더운 여름에 나라 이스라엘에서 4일 동안 지난 시체는 이미 썩는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겪었을 실망감을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믿었는데 그 예수님이 빨리 오시지 않아서 우리 오빠가 죽었다.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오빠는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그 가족, 오빠를 죽음으로 내놓아야 했던 그들에게는 상실감이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기대는 무너졌고 나사로는 드디어 무덤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일어나시게 하는 걸까? 과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런 질문들이 슬며시 우리 마음속에서 고개를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이 오셨을 때에 마리아와 마르다 두 사람 다 시차를 두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먼저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쫓아가서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2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가 보니까 죽지 아니하였습니다. 나중에 그 집을 지키고 있던 마르다가 예수님이 그곳에 도착하였을 때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똑같은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가 보니까 죽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실망의 원인인 것입니다. 나 예수님께 실망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몹시 아픕니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일어났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의 삶 속에 보면 마가복음 4장에서 풍랑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을 경험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에 태운 채로 배를 들어서 호수를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폭풍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물결이 높이 일고 배는 뒤둥거리고 물결이 배 안으로 침범해 들어오고 제자들은 거의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그런 경험을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 얼굴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였는데 왜 끝났느냐?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으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걸 있었느냐?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것을 분홍빛으로 페인트칠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다. 어떤 분들은 전도할 때 그런 얘기합니다. 당신이 믿기만 하면 예수님 문제 다 해결해 주신다. 문제 없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그게 현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결단을 했을 때도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현지 형제 보면서 어떤 형제에게 수양회를 참석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이 형제가 취직한 지 1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것도 테스트를 받고 있는 기간이었어요. 근데 수양이가 있는데 못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볼 때에 지금 제가 믿음이 잘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 못 가느냐? 그랬더니 휴가를 받게 되겠다. 내가 휴가를 받게 되면 잘리게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잘릴 각오하면 갈 수 있지 않냐? 지금 제가 잘릴 각오를 하고 휴가 신청을 해서 수행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갔다 온 후에 상존직으로 계속 근무하게 되었더라. 이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갔다 오니까 잘 됐어요. 제 마음이 참 착잡하더라고. 내가 가자고 고민을 하였는데,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더 잘 될 것이다. 그래서 그에게 만나서 더 잘 됐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형 제가 자기 아내랑 같이 기도를 하는데, 월급이 6만 루피 이상 받을 수 있는 직장을 보세요. 연봉이 700 이상이 되는 직장을 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한 2주 후에 월요일날 학교분의 새 회사에서 면접을 보라고 요청을 받았어요. 첫 번째, 두 번째 회사에 가서 면접을 하였는데 월급을 깎아주고만 하고 들려보지 않는 세 번째 회사를 갔는데 놀랍게도 이 형제가 말을 꺼내기 전에 그 회사에서 우리가 당신에게 월급을 이만큼 주겠다 그랬는데 정말 6만 원 이상을 주겠다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할렐루야라고 좀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어려움이 없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살아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 같이 나섰습니다. 저편으로 가자고 해서 갔는데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죽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어려웠던 것은 예수님이 급에 같이 계셨는데 도움을 주지 않고 계셨어요. 그냥 배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이것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예수님이 계신다면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빨리 도와주셔야 되는데 도와주시는 것도 같지가 않은 살아계시는지 아니면 안 살아계시는지 모르는 그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과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이 가족을 주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나사로를 살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시는 것 같나? 하나님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심한 경우는 하나님 정말 살아있을까? 의심이 되는 그런 지경까지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의 끝을 보아야 합니다. 나사로의 죽음이 이 이야기의 끝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이야기의 끝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는 예수님의 그 명령에 다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까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시니 죽은 자가 얼굴을 베고 동이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죽음은 이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다시금 살아나고 부활한 것이 이 나사로의 죽음의 이야기의 끝인 것입니다. 바다의 풍랑이 일어났을 때에 제자들은 그곳에서 빨리 죽었는가? 아닙니다. 그 제자들은 그 반대편으로 안전하게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게 바로 마가복음 4장 마지막 부분에서 마가복음 5장 1절로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이의 지방에 일어나고 그 배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대편에 도착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빠의 죽음이라는 역경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은 야간 방해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방해 도중에 풍랑으로 인하여 목숨이 위태하게 된 역경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바람과 파도까지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역경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역경의 끝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기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역경을 만날 때에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제자들처럼 우리가 죽게 됐는데 안 돌아보십니까? 하고 주님을 원망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빨리 안 오셨어요? 생년때 말이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원망을 해야 될까? 그것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생각해 봐야 될 중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역경과 기적의 사이다. 그 사이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이런 것을 저희가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역경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은 불평하는 것이고 의심하는 것이고 우리 마음의 평강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경을 대신해 출발하여서 역경 속에 있을 때 기적을 맛보기까지 우리가 올바르게 가져야 될 그런 태도 또 기다려야 될 그런 태도들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우리의 시야를 조심해야 된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십니까? 무엇을 보아야 될 것입니까? 죽음을 보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기회로 보십니까?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죽음에 초점을 맞추지 마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풍랑에 초점을 맞추지 마라. 그것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초점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시선이 묶여 있으면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우리는 절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로 부르셨습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보는 것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의 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보는 대로 산다는 것은 신앙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대로 산다는 것은 우리 이성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건대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나의 모든 자원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성의 한계 속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야를 어디에 둘 것인가? 어려움 속에 어디를 바라봐야 될 것인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에서 성장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망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 실망하는 이유는 내가 생각하는 시간에 내가 하는 방법대로 일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지혜에, 그분의 시간대로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구하노니 이는 너희로 이 땅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틀을 더 있다가 예수님께서 거기를 출발하셨느냐? 제자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와 마르다 내 믿음을 세우기 위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 울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 하죠.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자라야 된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를 신뢰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진 자원을 신뢰하는 게 아니고, 가능성을 신뢰하는 게 아니고, 확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밀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확률이나 가능성이나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과 그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믿음의 그 알맹이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확률, 인간적으로 보면 0입니다. 없는 확률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되겠습니다. 또 믿음이라는 뭔가? 믿음이란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임스 브라이언 스미스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데요. 이 사람은 자기의 사랑하는 딸을 일찍 잃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수년 동안 갈등하고 방황하면서 그가 깊이 깨달았던 사실을 그가 이런 책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선하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The Good and Beautiful God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의미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내가 판단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초안된 이해력을 가지고 있는 단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뛰어나신 분입니다. 우리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머무시고 늦게야 늦잠을 입며 출발하신 이유는 마리아와 마리아의 믿음을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믿음을 키워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날 마리아와 마르다는 새로운 차원의 믿음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죽음도 극복할 수 있는 분이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는 새로운 차원의 믿음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불평하였던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께 주님이 여기 계신다면 하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장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이렇게 다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이야기해 기뻐합니다 하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지혜입니다. 현장에 있으나 없으나 예수님은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거기 없어도 말로만이라도 예수님은 고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들으면 낮이 오르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하다는 얘기 이를 정말 사랑하신 게 맞나?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응답이 없거나 또는 기도응답이 지연되거나 또는 거절되거나 그럴 때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고 그렇게 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한 얘기 중에 또 다른 얘기는 이런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내가 다시 살릴 줄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택지 아니하느냐. 그럴 때에 내 오라버니가
내 오빠가 다시 살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마리아와 마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지금 예수님은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지금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한참 후에 그 일이 일어날 줄 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낮은 차원의 믿음을 마리아와 마르다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여기 있을 때나 발휘될 수 있는 것이다. 죽은 후에는 별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것은 내 문제의 끝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판단을 하는데 그날 이틀 예수님께서 연기하고 사흘 늦게 도착하셨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새로운 차원의 믿음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날 새로운 차원의 믿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바람과 바다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그들은 발견하기 위하여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의 한계에 같이 있을 것이 아니라 믿음의 문을 뜨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을 주실 수가 있으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일이 되든 안 되든, 기도 응답이 되든 안 되든, 내가 생각하는 바대로 일이 흘러가든 안 되든,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계시다. 그분은 선하신 분이다. 많은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야 되겠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세 번째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무관심은 다사로의 그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받지 못할 때 일이 잘못된다고 느껴질 때에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얘기하십니다. 내가 무궁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인자함으로 너를 믿는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사람은요, 영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기 우리가 표현을 붙여놓았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를 사랑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은 영원한 인자심입니다. 어찌 없는 인자심입니다. 다함이 없는 인자심입니다. 마름이 없는 인자하십니다. 강물처럼 흘러가는 인자하십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정할 수 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얘기하셨는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자기 아들을 내놓으신 분인데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내 행위에 선행하신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내 행위에 좌우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실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분량보다도 대상이 중요합니다. 에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목사님처럼 믿음이 없습니다. 아, 목사님이야 믿음이 좋으십니까? 된다고 믿으시지만 저는 이제 그런만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큰 것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올바른 대상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기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실로 너희에게 그러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지 않으면 옮겨질 것이요. 오, 너희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얼마나 작은 지를 묻어야 맞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작은 씨앗입니다. 고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명하여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올바른 대상인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경고판이 붙어 있습니다. 낡은 얼음 주위 라고 써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는 분명히 건너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얼음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물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믿음이 큰 것이 중요한가 아닙니다. 잘못된 대상을 크게 믿으면 크게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믿음을 가진다는 걸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올바른 대상을 배워야 합니다. 뭐를 믿습니까? 나를 믿는 거 아닙니까? 이웃을 믿는 거 아닙니까? 친척을 믿는 거 아닙니까? 내 친척이 돈 좀 빌려주겠지. 그거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나의 자원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일을 하냐?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믿음의 방향인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믿음은 믿음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자라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내가 아는 말을 행동해 볼 때에 실천해 볼 때에 거기서 우리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귀여 믿음을 주시하니 없어서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기도와 더불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삶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작은 영역에서 우리가 한 발걸음을 한 걸음을 내리려 버려요. 그럴 때 주님은 그만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합니다. 불순종은 우리의 마음과 삶에 혼란을 가져다 줍니다. 신명 28장 20절에 불순종에서 오는 한 가지 결과는 혼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의심을 가지게 될까요? 왜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될까요? 왜 하나님 멀리 있다고 자꾸 여기 있게 될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 응답해 주겠다,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내 삶에 왜 그분이 경험이 안 되냐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 삶의 경험이 나를 혼란으로 몰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되시는 게 뭡니까? 목사님은 저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분도 저분 믿고 있을까? 그런 의심까지 우리 마음에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경험이 성경을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험만큼 우리의 믿음이 살아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의 의가 한 걸음 내리는 믿음.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믿음에 근거하여서, 그 믿음에 기초하여서, 우리의 신앙은 또 한 단계 차원이 다른 믿음을 경험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도 21절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나의 안에 계시는 것,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러면서 제가 행운의 자랑과 이렇게 말씀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풍랑을 만나고 계십니다. 삶의 역경을 만나고 계십니다. 당면하고 있는 삶의 역경인 것입니다. 역경은 삶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죽어도 살겠고 다른 차원의 믿음을 보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지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다면 우리의 시야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이제 자신의 잘못된 과거를 돌아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연기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은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올바른 대상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종해 나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어쩌면 지금 역경과 기적 사이에 방황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역경 속에서 주님이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기적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절망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거기에서부터라도 무슨 일이든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역경과 기적 사이에 머물고 계시다면 올바른 시야를 갖고 믿음이 성장해서 마침내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역경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경 속에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마시고 그 역경 속에서 마침내 우리가 기적을 보기를 축복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나의 시야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과거의 기억을 들추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내가 죄의 죄와 불법을 사하리니 다시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기억하지 않는 죄 혹시 여러분 과거의 기록을 들추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시야 문제를 본다면 잘못된 시야입니다. 우리의 시야가 나 자신의 능력을 보고 있다면 그것도 잘못된 시야입니다. 눈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을 도와야 합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가야 합니다. 말씀을 믿는 것이 확신한 것이 그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지리라고 확신한 것이 믿음의 전체입니다. 그 믿음의 전체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한 것입니다. 그 믿음의 전체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행위에 선행하시는 사랑사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역경 사이에, 역경과 기적의 사이에 서서 올바른 신앙 가운데 살아가며, 마침내 우리 주님의 선하신 도움의 손길을 기억하며, 마침내 주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소서. 아멘.